마감 전략 관련해서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쨌든 FOMC라는 재료는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소멸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또 1%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으로 좀 지켜봤습니다만 75BP 인상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75BP 인상도 결코 작은 흐름은 아니죠. 그리고 한국 증시와 한국과 금리 역전 현상도 당연히 필연적으로 나타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상당히 강하게 급등한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 발언이 증시를 상승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리는 흐름, 즉 인플레를 잡기 위한 모습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금리 속도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사실 과거의 스탠스와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파월도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해서인지 그런 발언들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금융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상당히 강할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한국 증시, 여타 아시아 증시보다 강하고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간 모습들은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미국 증시에 비하면 상당히 좀 부족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됐다라는 점, 그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점이 좀 부각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특히나 좀 최근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거래대금 자체가 작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재에 좀 둔감한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좀 메이저급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주고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지금 악재는 소멸됐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만한 호재가 존재하느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테스트 마크가 붙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 증시는 박권 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을 좀 안정권에 좀 올려놨고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2400을 중심값으로 한 박스권 장세, 코스닥은 800선을 중심값으로 한 박스권 장세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사실 상승력이 좀 오후장으로 갈수록 둔화되기도 해서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앞으로 좀 증시 방향성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GDP 미국 쪽에서도 이제 내일 발표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고려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은 어쨌든 많은 이슈가 있었고 그 악재 속에서 그래도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에 대한 우려감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한미금리 자체가 역전되는 현상이 단기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인 구간에서도 외국인 수급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400과 코스닥 800선의 박스권을 계속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시장 흐름들은 우리가 관심 섹터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갖는다라면 충분히 좀 매매는 가능한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최근 미국의 GDP도 뭐 크게 우려감스러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전망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격은 뭐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 수혜주로서 좀 나오고 있는 섹터는 반도체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법안과 함께 삼성전자의 실적이 개선된 모습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움직임은 충분히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섹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는 스마트폰 부품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9월 달에 아이폰 14에 대한 신작 출시가 좀 앞두고 있고 스마트폰 부품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좀 발표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우리가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반도체 섹터와 스마트폰 부품주 섹터를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그래도 시장의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부품주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빅머니 일부에서도 저희가 이 폴더블폰 관련해서도 좀 짚어봤는데 이런 쪽 섹터 좀 구분해보자라는 의견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